자, 타이틀 무대 보셨습니다. 경기 방송이 다시 굳은 방송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좋아요!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? 남성분도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. 타이틀이었고요. 여섯 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둘, 셋! 안녕하세요, 타이틀입니다. 안녕하세요, 타이틀의 미소가 예쁜 미소입니다. 안녕하세요, 타이틀의 매력적인 보이스 민재입니다. 안녕하세요, 타이틀 행복지수 100% 지수입니다. 머신 만재 진입니다. 안녕하세요, 타이티에서 완전 귀여운 아리입니다. 안녕하세요, 타이티 비너스 정빈입니다. 난리 났다, 난리 났어. 아주 그냥 호기대학교. 그 인트로 처음에 시작할 때 네. 갑자기 안 나와서 타이티 안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라셨죠? 어디 간 줄 알았죠? 원래 이 인트로가 해외 공연할 때만 특별히 쓰는 건데 홍익대학교 공연이어서 썼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. 자, 이제 홍익대학교 축제 현장에 여섯 분이 계신 거예요. 네. 미소가 아름다운 분도 계시고 또 댄싱 멋있는 분도 계시고 애교가 넘치기도 하고 네. 굉장히 그 다재다능한 타이틀인데 여섯 분이 축제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. 실제로. 네. 뭐 하고 놀고 싶으세요? 미소 씨부터? 술 마시고 놀고 싶어요. 아. 주점에서. 술 마셔도 되는 나이죠? 그럼요. 아, 그렇죠. 예. 그럼 뭐 다른 멤버들은? 뭐 하시고 계세요? 맛집 투어요. 맛집 투어? 이 안에서? 네. 미팅 하고 싶어요, 미팅. 미팅! 헌팅, 헌팅! 헌팅이야! 헌팅! 조금만 수위 높아지면은 여기 방송 사고 날 것 같아요, 이분들. 예. 자, 그리고 이제 축제다 보니까 게임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미지 게임 한번 잘 타이틀 이미지 게임 잠깐 간단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교가 가장 많은 멤버 뻔할 것 같긴 한데 애교 보려고 저희가 네, 자 여섯 분 중에서 애교가 가장 많은 멤버는 하나 둘 셋 미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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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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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안녕 미소 귀엽지 예 귀엽네요 죄송합니다 귀엽네요 뭐야 네. 저 하나 더 뭘 더 보여줘요? 뭘 다른 분? 네 다른 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 하시겠어요? 어떤 한 분만 대표로 네 어떤 분? 에코에 들어가시죠 지수가 네. 좀 오그라드는 매력이 있어요 그럼 오글거리기 한번 해주세요 홍익대 씨 앞에 자 그러면요 네, 애교 이쯤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애교 네. 계속 하다 보면 뭐? 뭐야? 비너스 비너스는요 여러분 섹시 댄스 어떠세요? 섹시 댄스 자 준비되셨어요? 네 크게 소리 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잘 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. 태어나가지고. 정말, 예, 엄청났어요. 네, 엄청난 것 같고요. 네. 여기까지 해야지 여기서 더 하면 진짜 사고날 것 같고. 그럼 가장 엄투어 멤버 누구예요? 하나, 엄투어 멤버. 하나, 둘, 셋. 매력적인 보이스. 네. 매력적인 보이스? 네, 매력적인 보이스. 민재. 고창돼요? 민재씨, 고창? 그럼 매력적인 보이스 제가 혼낼 수 있는. 네. 혼낼 수 있는 매력적인 보이스. 그런 거 없이 그냥 제가 자취. 뭐야? 보이스 없어요? 있으시면 얼마나 네. 엉뚱한지 진짜 1시간 우리가 다 같이 있고 싶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3분여예요 그래서 다음 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분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멤버 본인이 본인 뽑아도 돼요 그래요 아니 아직 시작 안 했어 자 하나 둘 셋 저요 자 그러면은 매력 발산 못한 멤버들이 있을 거예요 딱 한 분만 네. 내가 인기가 좋은 이유는 이거다 어? 앞에서 매력 발산 한 번만 해주세요. 기회입니다, 기회. 기회. 우리 막내가. 맞으면 안 돼, 우리. 또. 막내가. 댄싱 머신. 춤을, 댄싱 머신. 아. 한번 볼까요? 춤 한번 볼까요? 볼까요? 괜찮아요?
보여줘! 보여줘!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. 요즘에 K-공부에서 최고다 이순신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? 우리 국민동생 아이유 나오는. 그래요. 그 OST를 근데 타이티 분들이 부르셨어요. 직접 부르기도 했고요. 몰라 네. 몰라라는 곡. 그리고 까메오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. 어떤 분이 출연하셨죠? 이렇게 네 명이서 엄청 많이 했네. 그러면은 잠깐만요. 알았어. 이따가 어차피 또 볼 거예요. 그러면은 원래 연기자로 좀 경험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중에서? 어떤 분? 한 분. 어, 둘, 셋, 네 분 나와. 네. 네 명? 어떤 역할 맡고 싶어요? 지수 씨부터. 약간 녹수 같은. 녹수? 네. 녹수 말고? 아, 녹수. 아, 녹수. 어. 그럼 그들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. 사극을. 그 네. 한번 뭐 잘하는 거. 내 인연 이런 거. 내인연 그래도 없는 것이 궁에서 놀지 어딜 쏘다니라 이제 들어오는 것이냐. 잘한다 잘한다. 부담되겠다 부담되겠다. 3천이다. 네, 저는 최고다 이순신 여자는 되게 좀 시기가 질투가 많은 연습생으로 까메오 출연을 했었어요. 네. 네.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그런 여학생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요즘 너무 안 어울립니다. 안 어울려요? 근데 연기 잠깐 봐요? 아니면 넘어가요? 저긴 다 보여달래! 저는 말 없이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요. 짧게. 청순한 건지 섹시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 알고 지금 다 알고. 자 다음 어떤 역할? 저는 액션 영화예요. 액션 영화? 네. 어떤 배우 같은? 그거 있잖아요. 약간 안젤리나 졸리 같은? 네. 막 총 약간 한지원 씨 같은? 네. 네. 그런 역할? 이거 보여달라고 하는 게 나 칠 것 같으니까 아, 그러도록 하고 알겠습니다. 자, 그럼